헤이요 헤이요. 지금 그 맛집 탐방 게스트가 오고 있어요. 어, 왔다. 네, 그린이라고. 안녕하세요. 헤이 방송 친구에서 그 그린이 청주에서 지금 올라왔어. 언니가 회를 먹을래, 고기를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늘 제가 점심에 홍게를 먹었는데 바다로 갔으니까 육지로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먹었어요. 오늘 핫산 형 신나 보인다고? 저 오빠는 주말에 이거 낙으로 산대. 이제 내가 오빠한테 그린이 캠방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오빠가 이분도 인성이 굉장히 착하신 분이구나. 네 주변에는 인성이 풍년인 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주말에서 느꼈어, 인성을. 거기서 추수 감사절 드리블해서 내가 오빠는 정말 절레절레다. 근데 어제 은지가 우리 집에서 잤거든? 오빠가 이제 문신하려고 낮에 왔어. 근데 또 은지를 보더니 은지도 인성이 참 착한 것 같아. 그래서 은지랑 그린이 중에 누가 더 인성은 좋아 보여? 둘 다 인성은 좋은데? 아, 그래도 그린님이죠. 아 이게 또 아니, 내가 아니고 또 은지님이 계시면 또 은지님이 그린아 눈치가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어. 세상 살아가면서 형이 사회생활 좀 한다고. 근데 그린이가 너 뭐지? 곡을 내지 않았어? 아 맞아요, 곡 나왔어요. 그린이가 노래 되게 잘 불러. 그 곡명이 뭐야? 노래 어쩌면. 그린이가 여러분들 보면은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아서 노래 더럽게 못할 것 같고 춤도 더럽게 못 출 것 같잖아. 그대 나의 날 얘가 노래를 잘해. 진짜 노래 전공한 거야? 네, 노래 잠깐 전공했어. 아 그랬구나. 어 여기가 자기네들 지정 주차장이라 했거든? 근데 여기거든요? 저희요 일단요 김일도 한 판 뭐뭐 나와요? 삼겹살, 목살, 갈매기살하고 수제소세지. 이거 일단 한 판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먹을래? 일단은 뭐 그렇게 먹고. 그래 그렇게 먹고. 네. 이게 프랜차이즈라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방에는 그린이도 먹어본 적이 없고 저도 네. 먹어본 적이 없어서 기다리시면서 이거 소금을 넣어서 빠신 다음에 다시 붓고 이렇게 절구통을 줘. 약간 약 제조하는 것 같다. 고기가 엄청 실해요. 소세지랑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고추장아찌 썬 거랑 그리고 이렇게 해초류가 있어. 고기를 여기다가 싸먹는 거예요. 그리고 김이 있어. 초장, 와사비, 장황가루. 이게 마야 소스예요. 과일하고 야채하고 한방대로 들어가서 핵심 소스예요. 그거 할 테니까. 서비스 먼저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병아리콩 계란찜. 네, 병아리콩. 와. 여기 위에 병아리콩이 담겨있어.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상추 대신에 네. 김에 싸드실 건데, 아, 이렇게 좋은 김에. 그러니까 나 이게 신기해가지고. 이 방울토마토는 에피타이저인가요? 에피타이저. 불맛이 느껴지는 토마토. 아, 이거는 지금 삼겹살이랑 목살이잖아요. 네, 삼겹살, 목살, 갈매기살. 근데 이거는 두께가 엄청 굵어서. 네. 여기가 되게 친절하다고 많이 얘기 입소문이 났더라고요. 김일도 하나의 칼이란 얘기죠. 맞아요? 하나의 칼 맞나요? 어, 김일도가 저희 사람 이름인 걸 아시죠? 아~ 중화도는 조금 식은 다음에 여기 소금에 살짝 찍어드립니다. 아~ 이런 거 있으면 못 참아. 빨리 먹고 싶어. 맛있어요. 불맛도 나 약간. 그 스테이크 옆에 있는 그런 해초류는 그러면은 뭐뭐 있는 거예요? 해초류가? 이게 이제 토시라는 거고요. 아, 네, 토시. 이거는 이제 정식 명칭 공티. 이거는 이제 토시색이라는. 이거는 이제 갈치 속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매기살부터 소금에 맛 딱 찍어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삼겹살 집에서 먹어본 갈매기살 맛을 아는데 똑같은 고기인데 뭔가 고급진 맛이 나는 건 기본 맛인가? 돼지고기 같지 않죠. 네. 28일 동안 숙성을 길게 지은 고기라서 구운 김을 앞접시에다 이제 하나씩 올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마약스 제품으로 담아서 갓김치 열무무침에 와사비, 유자무사비 세 가지를 같이 올려 담으시죠. 갓김치 열무무침을 올리고 와사비를 올리고 무쌈을 하나 올려서 먹어봐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이 조합을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맛있어! 제가 평소에 즐겨 먹는 조합이에요. 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데 사장님 추천 조합인데 진짜 맛있다! 이거 목살이에요. 양꼬치 맛이 나요. 살짝 양꼬치가 많은 건 좀 없다. 이것도 되게 신선한 조합이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근데 사장님 이건 뭐예요? 백김치예요. 백김치하고 와사비만 올려서 그냥 백겨져서 맛있어요. 아, 근데 여기는 약간 질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조합 됐다 저 조합 됐다가 이러니까 그냥 마야소스만 찍어도 솔직히 맛있어요. 참나로 요거 청강차라고 상추 끝부분 딱딱하고 양념한 거 소스를 양념한 거 상추 끝부분이 이렇게 우와 아사가 같구나? 이런 음식이 있네. 이거 여러분들 숙제 방송 아니라는데 이건 제 돈 주고 제가 사 먹는 겁니다. 사신 거 같아. 네. 몽피에다가 갈치국자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처음에 먹었던 김 싸 먹은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 너무 맛있다. 저희 불닭발 버터밥 하나랑요 속풀이 개밥도 하나만 주실래요? 여기 속풀이 개밥이 진짜 개밥이 아니라 된장라면 플러스 밥이라고 돼 있거든요. 배에도 들어가 있어요. 불닭발 버터밥도 처음 들어봐. 네, 목뼈 닭발에 약간 매운 양념 해가지고 버터 볶음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소세지 한번 드셔볼게요. 아, 네네. 네, 이건 소세지가 아닌데. 소세지 아니죠? 네. 우리가 아는 수제 소세지 맛이 아니야. 떡갈비만 나지 않은데? 어, 맞아, 떡갈비. 아, 떡갈비. 맞아, 맞아. 떡갈비만 난다. 떡갈비가 수제 소세지 그 옷을 입고 애가 이렇게 팔다리가 길어졌어. 고깃집 이름이 뭐죠? 여기는 그 삼성 중앙역에 있는 김일도 고깃집이에요. 하나의 칼은 아니, 하나의 길. 나는 한 놈만 패겠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셰프님 이름이래요. 이거 속풀이 대박인데 된장라면처럼 보여있는데 안에 밥이 있대. 어, 게도 들어가 있고. 해장할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된장국에 게맛 살짝 나는 밥 말아 먹는 맛. 술 엄청 먹고 집에 갔는데 배고팠을 때 생각나는 그 맛. 이게 무뼈 닭발이랑 버터 볶음밥이랑 이렇게 돼요. 섞어 먹는 거예요? 그냥 비벼서. 아 네.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맛이야. 그냥 매운 무뼈 닭발 버터 밥 맛이 나. 근데 아는 맛인데 맛있어요. 이 삼겹살 싸 먹는 그런 거 조합. 이런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뻔한 삼겹살집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입맛은 다르겠지만 저는 맛있어요. 회초를 좀 자른다. 꼬시래기? 잘라 먹는 거 아닌가? 아, 원래 꼬시래기는 이렇게 먹는 거야. 약간 이렇게 긴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런 식감을 즐기면서 먹는 거야. 너무 많은 것 같잖아. 가져가서 또 막상 씹으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나? 아 근데 얘는 잘라야겠다. 나이 어린 동생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제 핫데이 맛집 탐방 돌김에다 해초리에다 싸먹는 삼겹살을 먹어보았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이게 너무 맛이 특이하고 청주에서 못 먹어본 맛이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맛집 탐방 다음 주에 또 돌아올게요. 유바.